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봉규 소장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봉규의 생활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표도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작가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서요.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아, 어머나! 귀엽다, 이거. 딱 설명하시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나 또 우리는 즐겁게 이렇게 시작하지만 얘기는 즐거운 얘기가 전혀 아니죠. 아,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네. 이 자영업자 얘기를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자영업자들 많이 계실 텐데요. 왜 이렇게 상황이 됐는지, 어떻게 이거 풀어나갈 건지, 현재의 실상은 어떤지, 예? 네. 구봉규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시한폭탄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시한폭탄이라는 단어가 맞고요. 예. 이게 먼저 도입 전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그러시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생활이 정부에 따라서 단절된 게 아니잖아요. 쭉 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 정권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정부가. 근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라꼴 재건이었거든요. 나라꼴 재건했었고. 그럼 이제 윤석열 정부는 들어와가지고 해결해야 될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방역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하면서 그 자영업자들한테 리스크를 몰아서 대출로 계속해서 이제 뒤로 리스크를 계속 연장하는 그 정책을 펼쳤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해결해야 될 거는 대출을 통해서 연장시킨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울합니다.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서 자영업자분들 많이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2년 반 동안 지금 리스크를 계속 뒤로 밀고 있었어요. 어떡합니까? 아유, 네, 그래프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 이게 먼저 첫 번째 그래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황이 어떤지를 한국은행이 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아, 예. 네, 2021년 말 기준, 네, 딱 2년 정도 됐을 때 네. 기준인 거죠. 보면은 이제 소득을 저소득층 그리고 중소득 고소득으로 나눴어요. 네. 네. 저소득은 하위 30% 자영업자고, 그다음에 고소득은 상위 30%, 그리고 중소득은 그 나머지를 네. 나눈 건데, 네. 그러면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원리금, 그러니까 이자랑 그다음에 원금을 갚는 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봤더니,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100을 번다고 하면은 39.5%를 빚 갚는 데 쓰고요. 어휴. 중소득이 41.3%를 쓰고요. 어머. 네, 그다음 저소득층이 38.8%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소득을 봐보세요. 중소득. 중소득이라 하면은 그냥 우리 흔하게 길거리에서 보이는 가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당이나 술집.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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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네, 그곳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 가까이를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 은행 대출금 갚는 데 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건 빚을 갚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럼 남은 돈을 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월세 내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할 거 아닙니까? 저축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네. 2021년 말 기준 데이터라는 겁니다. 지금은 더 심각해졌겠네. 훨씬 심각해졌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기준금리 수직 상승했죠. 그리고 나서 경기가 더 안 좋아졌죠, 지금. 네.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참. 자, 이게 근데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이 중소득층들이 네. 2021년이니까. 네. 2001년 지난다는 이 중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내려온 거 아니야, 저소득층으로. 그렇죠. 점점 이제 중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겠죠. 네. 폐업하시거나 그런 네. 분들이 있어서 이게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고를 드리는데 예. 오늘 이야기가 갈수록 조금 우울해질 겁니다. 갈수록 우울해지. 이게 저는 가계 대출, 특히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 보면은요. 화보다는 우울함이 더 밀려와요. 왜 그러십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의 의지가 안 보여요, 사실은요. 이거를 비상한 시국이거든요.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비상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따가도 아마 데이터를 살펴보면 더 말씀드릴 건데 거칠에만 뭐 대출 더 해준다, 뭐 바꿔준다, 네. 고정금리 바꿔준다 그 얘기만 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그 다음 그래프 좀 띄워주시면 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보증사고열 네. 네.
이거죠. 네. 이거죠. 예, 예. 이건 뭐냐면은요. 제가 계속 해가지고 대책들이 대출로 영위하는 쪽으로 가면서 리스크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었다. 위험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 소상공인분들한테 4천만 원까지는 보증을 해가지고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2년 동안은 이자만 갚고 3년 차부터는 이제 원금을 갚으세요라고 설계한 상품인데 그 보증을 정부에서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해준 거잖아요. 자영업자분들한테. 그러면은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을 못 갚는 것을 보증 사고가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그렇지. 아, 네, 대출 보증, 못 갚는 거. 네. 보증 사고 난 거지. 보증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아... 이게. 이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집계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게 이게 2020년 5월부터 첫 상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대출을 못 갚는 그러니까 사고가 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0%대였는데 지금 보면은 2.2%대로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대출을 못 갚고 있다. 사고가 난다. 이거를 갚아줘. 무서운 얘기네, 정말.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정부에서 이건 국가가 이런 걸 책임져야 되는 건데 원래 예? 이게 제가 그래프를 가져온 것들을 계속 보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네, 뭐냐면은요 네, 네, 네. 대출로 대출을 갚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아마 제가 네, 드리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표 한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연체원화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 그 중에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지원해 주는 곳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자금으로 대출들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또 이 그래프가 뭐냐면 연체 현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면은 또 연체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만 계속해서 해주면서 뒤로 밀어주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대출금을 갚으려면은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력이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그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계속해서 네. 악순환이군요. 대출 모자람 또 대출받아서 또 갚고. 네. 이게 가는 길 아니에요, 결국? 그 구렁텅이로 가는 길인데, 이게. 이게 그러니까 약순환의 고리를 언젠가는 한번 끊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지금 끊어줘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아,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게 계속해서 누적된 게, 제가 아까 이게 절대명제입니다. 이거는 가계대출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도 그렇고, 생활경제 절대명제 중에 하나인데, 빚으론 빚을 갚을 수 없다. 결국은, 갚을 수 없는 걸 갚으려는 것만큼 가장 바보 같은 짓이 없거든요. 그래서 파산제도라든지 회생제도 등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도 이렇게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은요, 아, 이제는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하고 빚을 탕감해주는 조처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걸 정부 세금으로 뭐 금융기관에 대신 내주거나 맞습니다. 탕감해줘야 되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정책들을 펼쳤던 거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공약으로 대출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임대료라든지 그 부분은 다 탕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일단은 대출로,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니까는요. 대출을 일단 해줘가지고 자영업자들을 숨쉬게 해준 건 맞았어요. 아, 네. 아, 예. 일단은 살아야죠. 살아야지. 일단은 살아야죠. 네. 일단은 대출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후에 정산하겠다. 이게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공약이었었어요. 일단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 급여 준 거는 나중에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게 정책이었는데 이게 이어졌으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졌던 일단 대출로 숨 쉬십시오. 저희는 방역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음 정부가 받아가지고서 대출로 이제 버티셨으니까 그 앞에 부분 정산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어졌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어디에서 걸리냐면요. 보수 정부로 오니까 걸리는 게 뭐냐면은 네. 도덕적 해이 부분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빚은 무조건 갚아야 한다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어가지고서 그 부분을 우리 알지만 옛날 대우나 네. 대기업들 부도나면 누가 갚아주죠? 그건 나라에서 다 갚아줬잖아요. 그 국민 세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갚아주면서 왜 우리 자영업자들은 안 갚아주는 거야? 네. 그 차이가 도대체 뭐야? 이건 철학 차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생활경제 관련해 가지고서 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되게 명확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네. 되게 사실 경제가 상식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요, 가게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자영업자분들한테. 근데 자영업자분들이 그걸 닫았어요. 그러면은 돈 안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가게 만약에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문을 여는 건데 15일을 닫았다고 하면은 원래 15일치 월세는 내지 말게 해줬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합당한 거잖아요. 그렇지. 나라가 문 닫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것까지는 안 나아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후에 그 15일치 부분 정도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출금에서 탕감을 해줘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네. 나라에서 문 닫게 했고 나라에서 그 부분을 건들지 않았으니까.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말한 게 그 부분인 거거든요. 이건 나라 책임인 거다. 나라가 탕감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되면 바로 추경해가지고 탕감해드리겠습니다. 였는데 지금 그 조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법인세는 깎아주고. 법인세는 깎아주고. 주식 양도세도 면제해준다고. 그쪽 이제지. 아니 하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든 문제가 안 되는 분들. 네. 어? 그 계층에 대해서는 더 몰아주고. 네. 사용업자들은 어? 더 죽어라. 또 대출해서 또 버텨 그러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가정이 이게 파산난다고. 아, 그 지금 말씀이 정말 네. 주요한 게요. 대한민국 가게 4가구 중 한 개구가 자영업자 가구거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리고 어르신들 대부분 이제 은퇴하시고 하시면은 뭐 치킨집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자영업자 가구고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그래프를 보면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뭘 네. 봐야 되냐면요. 가족을 봐야 돼요, 가족을. 아, 진짜.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 가구의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데이터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번에 나온 데이터인데 그 20대들 청년들 예. 중에서 그 예전에 말하면은 그 신용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신용유의자 신용유의자 빚을 못 갚아가지고서 그걸 뭐라고 했었지 예전에는 신용유의자를 신용불량자라고 옛날에 불렸었잖아요. 신용불량자가 안 돼보셔서 모르는 거야. 네. 하여튼, 네. 요즘은 신용유의자라고 부르는데 20대 친구들이 도대체 대출을 왜 못 갚지? 하고 나서 데이터를 보니까 50% 절반 정도가 500만 원 이하의 돈을 못 갚아가지고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보면은요. 500만 원 미만의 돈 그거 그냥 집에서 부모님이 그냥 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못 준다는 거예요. 있으면. 그렇죠. 이런 가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지. 그렇죠.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 받은 네, 학생들. 맞습니다. 몇 천만 원을 안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게 나중에 연체가 되더라도 집에 돈이 있으면 그냥 갚아주거든요, 부모님들이. 근데 취직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네. 되는 거야? 그나마 취직이라도 되면 조금씩 갚아 나가겠지. 네, 맞습니다. 그런 현실인 거지. 네. 지금 자영업 이런 현실인데 이 부인이 박사학위 가짜로 뭐 무슨 표절해 갖고 딴. 그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모르겠어요? 그 비탄감 해주면 된다는 거? 그걸 정부 관료들이 모를까요? 다 알고 이미 나와 있는 정책들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거죠. 정무적 판단을 내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은 책임 못 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위에서 정무적 판단을 내려서 이거 탕감 제대로 갑시다라고 하면은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지. 관료들이. 아 그리고 이스케빈에다 다 있을 거야. 네 맞습니다. 다 있을 거예요. 지금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관련해서 뭔가는 발표한다는 인상은 받으시죠 지금 시민분들이. 뭔가 발표를 해. 네 계속 뭔가를 가져오는데. 과거에 했었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국이랑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상한 시국인데 비상한 조처가 나와야 되는데 비상한 조처가 안 나오고 늘 해왔던 대로. 그러니까 관료들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위에서 아니 지시를 안 내려주는데 그럼 늘 해왔던 대로 캐비넷에서 꺼내서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아구가 안 맞고 있는 상황. 대통령실에서 행정관 비서관 다 쫓아내잖아요. 자기 파 아닌 사람.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대통령실에 들어있는 공무원들이 완전히 복지부동이래요. 파견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아예. 삼성차기는 제가 그래서 가장 좋은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좋은 데이터는요. 사실 이런 게 아니에요. 체감 데이터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대통령 직무 수익률을 묻는 데이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 여러분 보세요. 다 공감하실걸요? 여러분들 설문조사 받았을 때 대통령이 악마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에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잘하고 있다. 너무 미워도요. 그래도 매우 못하고 있다는 안 찍어요, 우리가. 맞지, 그렇지. 예. 네. 근데 지금 직무 수행률 데이터를 보면은요,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단은 70%가 못한다인데, 그 질을 보면은 과반이 매우 못한다를 지금 지목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요. 이거는 지금 전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아니 어젯밤에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께서는 아크로페스타를 안 가셨대요. 보도에 따르면은 밤 9시에 또 회의를 주재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9시 이후에는 뭘 하셨는지는 보도가 안 나와. 대통령실에서 네. 계셨는지 아니면 인근에 어디 가셨는지. 아크로비스타는 안 간 모양이야. 하여튼 전번에 그 저 폭우 때문에 고생하셔갖고 네, 이번에는 하여튼 뭐 어제 그 도어스트페이 할 때 보니까 제가 오늘 좀 늦게 퇴근합니다. 조금 그게 뭐라고 해야 너무 생색내는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좀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누가 논평 어떤 네티즌께서 논평을 하셨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학생이 시험 기간에 저는 이번에 시험 기간이니까 밤늦게까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거 당연한 소리라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럼 그걸 밝혀 밤 9시에 회의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지.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그럼 새 출발 기금을 출범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새 출발 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 짚어보죠. 제가 저 우리 작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표도 같이 갖고 네. 왔는데요. 우리가 뭔가는 발표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와닿지 않는 이유가 이런 데서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네. 일단 뭐는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 네. 새 출발 기금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이름은 좋아. 네. 그리고 빚을 어느 정도 이제 탕감해 주겠습니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걸 또 재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기금, 희망회복기금 이런 식의 자꾸 비슷한 이름들의 어떤 정책들을 자꾸 재탕 삼탕하는 건데요. 익숙할 겁니다. 보면은 부실차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3개월 네. 90일 이상 장기 연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60에서 80% 감면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90%까지 감면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익숙하실 겁니다. 이런 정책들은 언제나 늘 있었던 건데 지금 가져 나온 것이 기존에 있었던 대책과 조금 다른 것은 밑에 있는 표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도 가지고 나왔다. 예. 네.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채무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는 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금을 감면해 주지 않고 이자만 조정해 주겠습니다. 맨날 하던 거구나. 네, 라고 가지고 나오는데 구선영님 좀 주의 주장은 결국 원금을 감면하거나 탕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네. 이 고난에 닥쳐 있는 자영업자들이 회생할 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거기 다른 가정들, 네. 구성원들마저 너무나 힘들어진다. 뭐 그런 네,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이게 다른 언론에서 안 짚는 문제인데요. 네. 사실은 이게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저는 전면적으로 탕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돈 어딨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게요. 나라가 채권 추심 장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 60에서 80% 감면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은행에서는요.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채권에 대해서 부실 채권으로 분류해가지고서 그것을 땡 처리합니다. 그걸 우리가 부실 채권 시장에서 투자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NPL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격으로 거래가 되냐면요. 100의 가격의 채권이 장기 연체 채권이 되면은 그거를 5%에서 3% 원금의 5%에서 3%에 그냥 시장에 던져버립니다. 그거를. 자, 보세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거를 5%에서 3%에 산 다음에 5%에 샀다고 해볼게요. 80% 감면해줬어요. 그럼 15%... 남네. 네! 지금 장사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예전부터 계속 문제 있다라고 지적했던 건데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야, 진짜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눈 속임이 하고 장사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정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예. 30조 원 규모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잠깐만, 나라에서 30조 원을 투입한다는 인상을 주잖아요. 실제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2월 달에 추경한 내용을 보면은요. 7천억을 추경합니다.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7천억을 가지고 30조 원어치 채권을 산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는 원금 제대로 탕감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다 기재부 그 사람들 머리입니까? 네, 맞습니다. 참 머리는 좋아. 네. 마음도 좋아야지. 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표는 5대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그래프인데 이거 갖고 좀 말씀 좀 나눠주시죠. 네, 우리 작가님이 오늘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 작가님 고맙다고 다시 한 번 얘기.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편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작가님이 준비를 잘 해주셔서 시청자분들이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촘촘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대출 문제가 빚 탕감 부분도 있지만 연체를 하지 않고 잘 갚는 이른바 성실 차주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대출 만기 연장도 계속 해주는 조처들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시중 5대 은행, 예. 5대 은행에서 예. 개인 사업자분들이 신용대출을 받는 금리를 나타낸 겁니다. 1월 달이 2.80에서 4.48% 사이였다고 한다면은요. 지금 보면은요. 3.60에서 4.81% 사이예요. 그러니까 만기를 계속 연장해줄수록 이자가 올라가지고 이자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금 형국에 있는 거예요. 은행만 돈 버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짜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생활정치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요.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요. 저는 그 금융가들, 그러니까 은행가들 손목을 꺾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지금 은행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자를 조금씩 낮춰주는 조처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기도 연장해주는 그런 조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거를 부실화시키면은 본인들이 손해니까. 그렇지, 첫 번째.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19 국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 다 망했는데 본인들은 돈잔치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자금 같은 것들 거기다 다 들어가면서 대출하면서 또 돈 벌고 수수료 장사하고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거 욕먹기 싫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코로나19 이 2년 반을 겪어온 상황을요. 재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재난 상황에서 돈을 벌었다는 거는요. 전쟁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전쟁 국면에 전쟁 무기 팔아서 돈 번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육개전도 일본 놈들이 돈 번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얘기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은행 중인 은행들이 대한민국 공통된 구성원 중에 하나라면은요. 이제는 기금 내놔야 돼요. 이거는요. 재난을 통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기금 내놔가지고서요. 비탄감에 쓴다던가 아니면 자영업자분들 돈는 데 써야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시장 논리에 익숙하신 분들은 에이 은행이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치가 해야 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잖아요. 가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죠. 당신들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 기금 캡출하자 라고 은행을 설득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상황에서 제 심정은 은행가들 손목 꺾어버리고 싶다. 화가 너무 나 있다. 저는. 이 땡땡분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아마 바로 했겠죠. 은행장들 다 불러왔고. 불렀겠죠. 아, 네. 그런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 성남시장이라든지 예. 경기도지사 했을 때를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우울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받은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거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권력이 정부에게 있는데 네. 그걸 행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서민분들은 네. 계속 곡소리 난다고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게 그러니까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선출직 권력을 줘야 된다고 정말 생각하는 네. 게 뭐냐면요. 네. 숫자에서 사람을 보지 못하면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연체율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서요, 가게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 친구 아버지 지물법집 운영하시는 분? 이분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바로 가까운 이웃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국가가 해결해줘야 되는 거고, 정부가 해결. 코로나라는 것이 뭐 이분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방역 그래서 그 클로즈 한 게 네. 그분들이 했습니까? 국가가 막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네. 장사나 해먹고 말이죠. 은행 돈 금융자본이죠. 네, 맞습니다. 금융자본 더 많은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네, 네? 맞습니다. 아까 이 채권 추심해서
국가가 장사해 먹고. 네, 맞습니다. 더 죽어나가고. 네, 사용업자가. 맞습니다. 네? 그 탕감하는 부분들도 그냥 은행들한테 가가지고 코로나19에서 돈 그렇게 많이 벌었지 않느냐. 다 나와 있을 거야, 통계.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알 거 아니에요, 다. 네, 맞습니다. 한쪽에서 기금을 모은 다음에요. 어차피 그리고 채권 시장으로 넘기는 거, 떠리로 넘기는 거, 5%에서 3%로 넘기는 거, 그 기금으로 사서 소각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공정거래위원장하고 금융감독원장하고 금융위원회원장이 세 사람만 모여도 부총리하고 네. 딱 모여서 은행장들 불러왔고 네 맞습니다. 해라. 도대체 맞습니다. 뭐냐 공개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들 이익은 계속해서 챙겨주고 네. 우리 피해만 보고 고통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네, 내버려만 둬도 돼. 더 가져가고. 네 맞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잘 됐는데 끝났는데 네. 마지막으로 소장님 말씀 듣고 우리 구원기의 생활경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정확합니다. 지금 아까 앞에 순서 보다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도 대자보 이렇게 붙였잖아요. 네네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 특히 지금 추석 앞두고 그리고 생활고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대통령이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서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이른바 쇼, 그러니까 이벤트를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들한테 안 다가오잖아요. 그게 정확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우리 시민들한테 반말하는 거 보세요. 세상에. 만나가지고서 상인분들한테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데이터들 그리고 지금 상황들을 예.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비상한 시국입니다. 비상한 시국인 예. 거고 정치의 역할이 중요할 때인데 이럴 때 우리 깨어있는 시민분들이 네.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 같은 것들 보면서 함께 우리 이렇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를 보시면요. 구원기의 생활 경제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 오늘 10시 반에 그 학계에서 국민검증단이 김건희 씨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철저히 분석해서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생중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발표한 다음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 국민 여론 달라질 것이고요. 저는 특검, 김건희 특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오늘 제가 박상민 박사와 같이 함께 추정해서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분석해서 해드렸습니다만 국민적 공분과 또 창피하고 시스럽고 치욕스럽고 그런 느낌을 너무나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태풍이 이제 좀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나가고 있겠죠. 태풍으로 피해를 보시는 우리 수재민분들 또 남해안에 계신 분들 얼마나 고통이 심하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에 관련해서 또 정부가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정부와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힘을 합치고 또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힘을 합쳐서 우리 태풍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 구제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검증단에 참석하신 우희정 교수가 직접 출연하셔서 그 논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올 추석 홍삼 선물 정관장 품질을 반값에 사십시오. 국가지정 홍삼 특구 해발 400m 진안고원 고랭지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거품과 대리점 마진을 뺐습니다. 그래서 반값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자가용의 컵 홀더에 끼워드리십시오. 효자가 되십니다. 네이버에 얼박기 홍삼을 검색하면 주문이 쉽습니다.